안녕하세요, 친구들. 청 꼬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팽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죠? 자, 먼저 재료는 빨간색 세모가 20개가 필요하고요. 파란색 세모는 14개가 필요해요. 자, 먼저, 그리고 이 막대기랑 이 바퀴는 한 개씩 필요하고요. 파란색 네모는 바로 총 6개가 필요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바퀴하고 또 6개의 네모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세모 있잖아요. 세모는 이렇게 꽂아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꼽아야 되지. 그리고 이거를 빼면 되고요. 이렇게 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튀어나오지 않고, 이거는 튀어나오게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모두 다 해주세요. 이렇게 모두 다. 됐으면은 이렇게 꽃 모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알려드린 세모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다음엔 모두 다 이렇게 꽂아 주세요. 자, 모두 다 꽂았으면은 자, 이제 노란색이 두 개씩 합쳐질 거예요. 이게 먼저 이렇게 뾰족한 게 되게 해주세요. 이 초록색 네모하고 이 노란색 네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이쪽 초록색일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모두 다 해볼게요. 자, 그럼 이별 모양이 됐죠? 이별 모양을 바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듯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꽂아줄게요. 자, 다 꽂았으면 이 초록색 세모를 아까처럼 이 노란색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듯이 해주세요. 자, 한 방향으로 돌듯이 이렇게 접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모두 다 꽂아서 넣어 주세요. 약간 햇님 팽이 같이 이렇게 될게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 햇님 모양이 완성됐죠? 이거를 이렇게 두 개씩 남은 것들은 이쪽 바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꼽아주세요. 자, 이렇게 꼽은 다음에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꽂아주고요.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똑같이 꼽아주면은 이런 멋진 팽이가 완성됐습니다. 친구들 안녕.